죄송하지만요, 저희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중국인 모드로 한번 써볼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국인 모드에 잘안 어울리는구나. 미안하지만 중국인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요. 요거 약간 중국인 모드로 가볼게요. 옛날에 우리 교포분이 처음 회사 들어와가지고 한국어 잘 못하실 때 사장님한테 미안합니다 라고 했는데, 메일에다가 사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다 되게 어쩔 몸둘 바를 몰랐어. 그분이 전체 메일로 사장님 미안합니다, 그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사장님 미안합니다. 일본 한국 비즈니스가 기본입니다. 정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쵸, 한바오치엔. 보통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바오치엔 이렇게 쓰지 않아. 不好意思. 그죠? 그 정도 쓰면 돼요. 不好意思. 좀 미안하지만, 不好意思. 저희가 갑자기 있어, 일이. 자, 요거 다할수 있어요. 不好意思. 쌀이 한대요. 我们一下子有事. 我们突然有事. 所以明天见不了. 见不了. 什么 了? 这样是稍微口语的时候比较合适，书面语就是不能这样写的比较好，听得懂吗？这样舍不得不行，舍不得有点别扭，약간舍不得는이상해，舍不得는뭔가되게아쉬울때，난중국을떠나기너무아쉬워이런얘기할때，그건미안하지만의미는없는것같아요。자, 不好意思，我们的公司发生了急事，所以明天不能见面。轻松轻松就写得很好，不好意思，我方有急事，明天我们不能见面。자, 구름 따라갈 건님 진짜 잘한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진짜. 자, 不好意思，我方갑자기，我方갑자기，갑자기만 넣을게요. 우리 어순 그대로 우리가 突然。 突然，我方不好意思。突然，我方突然 有急事，明天我们不能见面。이렇게쓰시면돼요。不能见面。그리고못만나게되었다까지전하시려면，터만으로는꼭안쓰셔도되지만，와까지쓰셔도괜찮습니다。변화를강조해서쓰시고싶으시면，이까지쓰셔도괜찮습니다。我方突然有急事，明天我们不能见面了。까지쓰셔도괜찮습니다。자, 조봉준 리그님 먼저 꺼지실게요. 实在不好意思，我方突然发现事情，明天不能见面了。 很好. 자, 네, 희우님 화요일 나오시면 되세요. 그 저희 방송 요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한 40분, 50분? 네, 그 후에는 제가 다른 답변도 드리고 할게요. 我们突然有了急事，明天我们不能见面。 다슬기님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쭈, 잘한다, 잘한다. 不好意思，我方突然有急事，明天我们不能见了。很好，完美，完美，完美。자，여기요렇게쓰시면되시고요。요게중국식톤의매너라면，한국식톤의매너는요런식이죠。또요렇게쓰시면돼요。일단어깨를접고，한국사람들은일단어깨를접고요렇게쓰시면돼요。진짜죄송한데요。저희갑자기일이생겨가지고어쩔수없이부득불。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일은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한국인의 톤의 매너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위에 것처럼 쓰면 불려갈 것 같거든. 그래서 항상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4번처럼. 자, 뿌득뿌더뿌 이렇게 쓰면 돼요. 어제 그거 했잖아. 도요타 망한 거 뿌더뿌. 어제 관시 얘기할 때 했던 그 뿌더뿌 지금 활용하시면 돼요. 자, 카카, 부터뿌를 넣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很抱歉부터 시작해보세요. 很抱歉,我方突然有急事. 不得不, 진짜 잘하는데? 不得不取消会议. 很好, 완美, 熊猫写得好. 매니저니까 패스. 자, 不 어떻게 써요? BU,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不 쓸지 모르시면, 오늘 수업은 따라할 수 없어. 화요일 나오세요. 아, 근데 화요일도 따라할 수 없어. 다시 보기 보세요. 很抱歉，我方突然有急事，不得不取消会议。 우리 스카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우쭈쭈 잘한다. 우리 스카이 고등학생인데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열심히 오는 거야, 너.
배워서 어디다 쓰는 거야? 고등학생들은. 자, 어, 토에 붙인 날이. 존재감 없님, 거 보겠습니다. 존재감 화폐 유학생님 맞죠? 不好意思. 不好意思, 我们突然有急事.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突然有急在哪? 왜 나는 없어? 지자가. 저기. 자, 不好意思, 我们突然有急事. 不得不, 明天不可能会议. 不得不 자체에 不可能이 들어가야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 不得不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不得不 취소 취소해야 돼. 不得不 취소 明天的 회의 내일의 회의는 취소해야겠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很抱歉 我方突然有急事 不得不 취소 明天的 회의 내일 회의니까 明天的 회의까지 쓰시면 더 완벽하게 번역하시는 거예요. 好的. 자, 요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는 취소하다, 취소, 취소하다, 취소, 취소, 취소하다. 不好意思,我们突然有急事,不得不取消明天的会议. 明白没? 자, 다슬기님 끝에 쓴 很高兴, 뭐야? 어, 오타예요? 아니면 뭐 장난치는 거야? 취소, 很抱歉,我突然 有了急事,不得不取消明天的회의. 너 어제 관심 못 봤냐? 너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면 짓밟힌다니까? 아, 지시엔씨에다가, 우리 지시엔건 이제 안 봐도 믿고 보는 지시엔. 믿고 보는 지시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 6개월 동안 꾸준히 왔거든요. 꾸준히 오면 이렇게 잘하게 돼요. 6개월 전에 뽀뽀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게 되네요. 감동이에요, 저도. 지샤오 밍텐도 회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중국에 2년 조금 못되게 있었어요. 不好意思我方突然有急事不得不取消明天的会议. 부유님 잘하고 있고요. 很好很好. 자, 투어 니더프 谢谢 호텔 꿈님 고맙습니다. 你的十个贴图非常的感谢. 자, 케이팝 지금 본인만 궁금한 거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발마사진 나가실게요. 요 질문들은 저희가 매일 번역하는 걸 좀 끝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본인만 궁금한 것들은 한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질문하시면 되시고요. 기다리기 빡시다. 기다리기 빡친다. 내가 왜 널 기다려? 그러면 여캠만 갔다가 30분 후에 다시 돌아오세요. 자, 我们看看 下一个.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국식 톤의 매너로 계속 진행할게요. 본래 저희 측이요. 상코미 현양님 고맙습니다. 시신이다. 이거 신신치죠. 원래 저희가 내일 찾아뵈려고 했는데요. 그렇지. 本来 우리 측이 本来 我放 明天要拜访 하려고 했는데요. 情况이 멋있게 해가지고 明天不能, 내일은 不能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보고요. 本来하고 原来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한 나갈게요. 입에서는 커피 냄새만 나요. 중국인이라고 냄새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크레용 황님은 초등학생으로 간주되어 나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래 저희 측이 本来 진행하시면 되고요. 本来 很好. 本来我放明天拜访您 很好. 明天要拜访您. 주식회사 넥스님 안녕하세요. 本来我放明天贵方见面. 南山亚特冰冰님 不行. 그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측이 내일 귀사 만남? 뭐 이상해.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자, 희은님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따 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남이 운동하는 거 앞만 봐도 살 빠지지 않거든요. 본인도 어떤 제스처를 취하셔야지 중국어가 늘어요. 일단 지금 보실 때 보시더라도 뭐 한번 들리는 대로 채팅을 한번 해보시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셔야 중국어가 늘으세요. 그냥 뒤따 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本来我方明天要拜访您. 놀부오빠写得好. 자, 원래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 차이고요. 잠깐 막간을 이용하여 本来하고 原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本来 原来 설명 필요하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10분 되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本来 原来 설명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게 HSK 자주 나와가지고 혹시
듣고 싶으신 분은 빨라이 유엘라이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빨라이 유엘라이. 그러면 빨라이 유엘라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빨라이 유엘라이는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빨라이 유엘라이는 이때는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아프리카 채팅창은 쓰레기야. 원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유엘라이 아프리카 채팅창 쓰레기. 유엘라이 아프리카 채팅창은 라지야. 라지창이야. 유엘라이. 근데 오늘 유엘라이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좋네 라고 쓸 때 상황이 좀 변했어. 아프리카 채팅창은 유엘라이 쓰레기인데 오늘은 비자오 깐찡. 오늘 깨끗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엘라이.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깐찡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은 유엘라이가 어울려요. 그리고 이렇게 쓸 때, 아 원래 아프리카 채팅창이 이렇게 쓰레기였어.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채팅창은 언제나처럼 늘 쓰레기야. 이렇게 쓸 때 아프리카 채팅창 빨라이 저양. 이렇게 쓸 때는 변화가 없을 때, 오늘도 늘 그랬듯 그럴 때는 빨라이가 더 어울려요. 근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유엘라이 빨라이.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HSK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빨라이하고 유엘라이를 정말 무조건 구분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유엘라이랑 빨라이는 대부분 같이 써도 괜찮지만 절대 같이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유엘라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 유엘라이. 유엘라이 그랬구나. 몰랐던 걸 알았을 때. 그랬구나. 유엘라이 쩌야. 아 그랬구나. 네가 원래 되게 착해 썼구나. 그랬구나. 유엘라이 루츠. 유엘라이 쩌야. 이럴 때는 빨라이 저양으로는 쓸 수 없어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아 그랬구나 할 때는 유엘라이 밖에는 안 된다는 거. 유엘라이 루츠, 유엘라이 저양, 유엘라이 그랬구나 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빨라이는 혼자만 할 수 있는 일. 도리에 근거하여. 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까먹으세요. 도리에 근거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天的作业, 本来当天做. 当天的作业, 本来当天做. 儿子, 对爸爸, 本来要孝顺. 그렇죠. 本来你去学校, 本来你要去学校. 자, 当天的作业, 本来就要当天做. 번역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그날 숙제는 그날 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해. 이럴 때는 당天的作业, 유엘라의 당天做. 이거는 획중심. 이건 안 돼. 당天的,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은 빨라이를 쓰셔야 되고요. 그랬구나 할 때는 빨라이 안 되고 유엘라이 쓰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여자는 원래 예뻤는데 성형해가지고 다 베렸어.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유엘라이, 벌라이, 유엘라이가 더 어울린다고는 하지만 벌라이로 쓰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그냥 혼용하시더라도 뒤에 있는 유엘라이만 할 수 있는 일, 벌라이만 할 수 있는 일, 요것만 기억하시면 HSK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요거는 4급부터 나오거든요. 벌라이 배이자我们学习汉语. 애매한데? 나는 원래 약간 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애매해.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저희가 내일 기사에 방문을 가야 마땅하나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유엘라이보다 벌라이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저희가 기사를 내일 찾아뵙는 것이 마땅하나 이렇게 쓰는 것이 어울림으로 유엘라이가 아니라 本来我放明天要拜访你，이게 더 어울리는 거예요.